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 창장, 양쯔강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홍수 상황이 올해 매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해와 같은 대재앙의 도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우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재민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에서는 웬만한 국가의 인구와도 맞먹는 5천만 명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5월 21일과 22일 윈난성과 칭하이성에서 각각 6.4와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규모 4가 넘는 여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과거 중국 허베이 당산대지진과 스촨성 대지진의 아픈 기억이 있는 중국에게는 불안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샤댐과 지진 두 가지 모두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 2022년 2월 4일 시작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에 더더욱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7월 5일 중국 텐진에서 하늘이 기이하고 어두운 구름 덩어리로 변하는 모습을 촬영한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나 무섭다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